난방비 부담이 워낙 커져서일까요? 방한용품 구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고물가의 불경기까지 겹치며 방한용품도 고급형보다 전기요나 문풍지처럼 절약형 제품이 더 인기입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홍정주 씨는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만 원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좀 덜 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문풍지로 이제 창문은 단열하고요. 뭐 창문 틀이나 틈새 막이를 많이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내복을 입히거나. 지난 5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더 큽니다. 난방비 지출을 줄인다는 각종 방한용품과 개인 난방용품이 유통과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난방용품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소비 전력이 낮고 가격도 저렴한 전기요 같은 절약형 상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전기 매트와 전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0% 늘었지만 제품 가격도 더 비싸고 소비 전력도 20배까지 많은 온풍기와 전기 히터는 매출이 정체됐습니다. 만 원 내외의 저렴한 방한용품도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90%까지 올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문풍지나 단열시트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고 계시기에 저희가 기획전을 준비해서 고객님들의 호응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주변 온도를 올리는 대신 내 몸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경향도 있습니다. 9,900원에 발열 네일을 내놓은 국내 의류 브랜드 두 곳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340%, 160% 성장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비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고물가와 불경기로 인해 돈이 덜 나가는 쪽으로 지갑을 죄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